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이후 이사장 위에 본부장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있어왔죠. 실제로 이사장 결재란을 삭제하거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승진을 시켜서 시의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취임한 유동규 전 본부장. 취임 석 달 만에 공단의 인사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사장 결재란을 삭제해 기획본부장 전결로 인사를 낼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인사 전횡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본인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1년 유 전 본부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회계 자료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회계 업무 담당 직원 5명 전부를 직위 해제한 겁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 해제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도 없이 승진시켜 감사원으로부터 한 차례 더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부당 해고를 당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받은 직원만 10명이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12명 해고시켜서 지도위에서 징계권자가 한 사람도 못 이겼잖아요. 100% 다 복직했죠. 산하기관에서 인사 잡음이 이어졌지만 성남시청은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 알고 묵인해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그때 문제 소리가 엄청났었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 그 시의원들이 쫓아와서 막 난리치고.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